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빨리 각도기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RP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박상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 많이 빠진 건 알고 계시죠? 네, 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고요. 어제 아침에 그래도 현금 확보를,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원래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우리 각도기 부장이. 네?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이 제가 다 이렇게 빠질 걸 예상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한 거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니니까요. 어제 테레비 나가면 다 그 저 잡히는 거 아시죠? 어제 댓글에 어떤 분이 그 어떤 테레비 나간 거 딱 캡처해서 올렸던데. 테레비전 나간 적 없나요? 안 나갔어요? 네. 테레비전에서 아닌데? 테레비전 아닌데? 네. 도매방송. 그 도매방송. 네, 도매방송만 나갔고요.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형 왔어?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형 왔어가 아니라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아니야 원래? 아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형 왔어? 이거가 더 맞아요. 형이 뭐예요? 페드예요? 페드예요. 아, 네. 페드. 네, 페드가 왔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의 상황들은 뭐냐면 시장이 의기양양하게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의기양양하게 막 나왔다가 까불지 마 너희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어깨심 빡 주고 하다가 갑자기 저쪽은 머리검은 쪽에서 코로나19라는 애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고 웃기지 마 머리검은 애가 감히 우리한테 했다가 얻어맞았죠. 완전히 쭈그러든 거예요. 너무 세게 맞은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 앞이 까매.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형이 왔어요. 형이 왔어. 형이 왔는데 형 쟤 너무 세서 우리 못 이겨 했는데 형이 역시나 감당을 해준 거죠. 형이 도와줄게. 네, 형이 도와줘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동생들은 확인을 했죠. 역시 형이 최고야. 네. 형 찬스를 썼구나. 네. 그래서 상황이 올해 어떻게 됐었냐면 이 형은 근데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연준이 형. 네, 연준이 형은 항상 이렇게 센 형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믿을만 했었는데 이번에 하도 그 검은 머리 코로나19에 세게 얻어맞아가지고 이번 건 안 될 거야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래 형이 나갈게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알아서 다 정비를 하는 동생들이 알아서 다 정비를 했어요. 형 오신다. 이렇게. 네, 그렇죠. 형 오신다 하고 모든 판이 그냥 다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형이 와서 이렇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힐드 채권 사는 것도 조금 살려고 신용만 했고 ETF 사는 것도 조금 신용만 했고 물론 이제 총자산은 늘렸어. 판은 분명히 깔아준 건 맞지만 네. 뭐 하겠다는 것들을 완전히 다 한 건 아니고 조금 했는데 시장은 그냥 왕창 오른 거죠. 아, 우리 뒤에 형이 있다니까 하고 훅 하고 그냥 네. 전고점까지 올려버렸던 네네. 거죠, 시장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내 펀치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거지. 내 펀치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휘두르고 댕겼는데 맞아. 내가 좀 그거 아니었지? 이러고 있었던 참에 휘청했는데 또 형이 오시는 거예요. 네. 형 오는 소식이 들려. 그래서 시장이 다시 회복한 겁니다. 오늘 시장은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죠. 정프로도 네. 형이 있어요? 저요? 네. 아 친형 있죠. 네.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싸움은 터지면 형이 나타나고. 아 정말 제가 그 어릴 때 친구 놈이 이제 요구르트 병에 불을 붙여갖고 돌리다가 플라스틱 그 뜨거운 불덩이가 제 눈 옆에 튀었어요. 우리 형이 그 연탄 집게를 지고 걔네 집에 가갖고 박살을 냈죠. 아 든든했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연준이 형이 있다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예. 부럽네요. 누나만 있는 동생은 부럽네요. 형 같은 누나도 있죠. 가끔. 네 하여튼 뭐 오늘 뭐 그런 시장이었고 한국은 설마 조마조마하다가 앗 하고 뜨거웠던 거죠. 앗 뜨거워서 마치 극장에서 불이야 라고 했는데 불 아닌 것 같은데 불이야 했으니까 일단 뛰어 했던 분위기가 어제 분위기가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아 근데 네. 그러긴 너무 빠진 거 아니야. 7%가 뭐야? 7.09? 뭐 7% 네. 이상. 네? 근데 이제 그 양시장 모두 똑같고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알 것은 가격이 네. 싸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아주 긴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보다 월등히 싸고 너무 싼 주식이 많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 시장의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싸냐 그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말기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그런 기미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주변에서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이런 그다음에 신용도 이제 꽉 찼거든요. 신용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번 건은 프랙탈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네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면 끝이에요. 시장 끝. 정리.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뒤에 든든한 엄청난 뒷배가 있는 거죠. 네. 어제도 뭐 개인들이 1조 5천억 샀지만 2월 24일 그때 우리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약 두 달간 보니까 25조 가까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그 돈 25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래 그 저기가 뭐야 예수금이 40조씩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어제도 1조 5천억에 샀죠 우리. 네, 개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징후가 나오면 아 시장 끝났어라고 할 수도 있는 징후들이 사실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프랙탈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 돈이 어떤 일을 어떻게 벌릴지를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돈의 양만 봐서는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 싸다는 걸 봐서는 어느 정도 조정 후에 다시 시장을 올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큰 사이클에서 여러 가지 작은 순환의 사이클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랙탈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흐름 속에 작은 흐름들이 연속되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한국 시장에서 계속 전개된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된다 네. 보시면은요.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가장 큰 그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강한 놈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1.43%로 모든 지수들 중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다우는 0.6%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고 S&P는 0.8 그리고 러셀 2000은 1.76%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거의 고점 부근에 끝났다는 게 어제 시장의 가장 지수의 흐름에서는 특징이었어요. 장후반에 쫙 당겼죠. 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르면서 마무리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인지 독일이나 유럽은 많이는 안 빠졌어요. 아시아 증시 빠진 거나 한국 증시 빠진 그 기분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 왜 이렇게 강해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0.3, 영국은 0.6, 그리고 프랑스는 0.49, 유로스닥 50은 0.5% 빠졌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가 상당히 약해요. 네. 약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근데 외국인들이 안 오잖아요. 네. 25조를 팔 때까지 지금 안 오고 있어서 이것도 좀 특색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은 여전히 불안한 거죠. 여전히 회사들은 간당간당하고 현금은 없는 상황이고 이게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연준형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습니다만 기업 현장은 여전히 현금이 부족해서 기대와 우려가 계속해서 동반하고 있는 것이 지금장의 네. 강력한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가 96.6이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원화는 그렇게 그렇다고 강세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1207원 현재인데 이것이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 달러 강세입니다. 1.132, 엔은 107.3. 그다음에 위안은 7.07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 국채들은 어제와 거의 비슷해요. 1BP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10년물이 위로 1BP 올라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과 관련돼서 재미난 그 코멘트들이 있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에서는 제조업 지표 개선으로 스티프닝에 베팅하라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스티프닝에 베팅하라. 스티프닝은 금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장단기 금리 차가 확확 벌어지는 거죠. 높은 긴 게 더 위로 올라 치솟아가는 그런 네. 건데 이건 뭐냐면 채권값이 떨어지는 데 베팅하라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뭐라 그랬냐면 지난 4개월은 예외적이었지만
이번 사이클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상적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21년 중반까지 1.3%에 이를 것이다 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지금은 0.72%입니다. 네. 더블 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네. 금리가 두 배 올라가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2021년이 내년. 2022년인 것까지 제로금리 한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금리는 오를 수 있죠. 10년 금리는. 네네. 뭐 2개월 무리야, 3개월 무리야 안 움직이겠습니다만. 금리 오르는 거에 하여튼 베팅을 해라. 그렇죠. 네. 네. 이건 무슨 말이냐? 채권 시장 맞갔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네. 미국. 제가 너무 거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아, 뭐, 제 말은 아니고 모건스탠리 말을. 채권 시장 이런 데를 거친 표현을 해도 돼요. 특정한 데만 안 하면 돼요. 네. 제가 모건 스탠리가 했던 말은 그냥 이 저기 듣기 쉽게 전해드리는 모건 겁니다. 모건 스탠리 관계없어요. 네. 네.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WTI는 $37.2, 금값은 1734, 구리는 0.6% 떨어진 5737이었고 아시아 증시는 어제 많이 다들 빠졌습니다. 네. 보베스판 0.45%가 좀 빠졌고요. 종목별로 업종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4 올랐고 나스닥 1.8 올랐습니다. 애플 1.2 올랐고 아마존 1.09, 마이크로소프트 0.6, 구글 0.5, 페이스북 1.7, 인텔 1.3, 퀄컴 1.35, 마이크론테크놀 1.1, AMD 2.2, 테슬라가 5.9%나 올랐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기술주들이 강세로 마감되는 흐름. 코로나 2차 유행에 대한 불안감들이 꽤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르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만큼의 W자의 하락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번에 이 꼭지를 높은 산처럼 보이게는 안 할 정도의 둔덕 정도 보이게 할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제 뭐 레리 커들로가 그 CNBC랑 감사합니다. 네, 어서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진무하는 네. 그런 방송도 했죠. 어제 레디 커드러가 네.